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어제 국회에 전달된 거죠?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정개특위 자문위는 어제 국회에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또 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행 지역구 선거는 네. 단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일명 승자독식 네. 제도입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서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네. 사표 방지와 함께 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라는 이제 그런 네.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네. 이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게이 자문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자문위는 다만 근데 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네. 국회 예산은 지금과 똑같이 동결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네. 달아서 나눠먹기 논란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서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더 있나요? 네, 일단 현재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 가능 연령을 만 네. 18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또 네. 지금 현재 오후 6시인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3시간 더 네. 늘리는 방안 등도 함께 의견서에 네. 담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선거운동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정치 개혁과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를 네. 했습니다. 뭐 의견서 전달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요, 네.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등, 이 뭐,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총 18명 사회원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9일날 위촉된 이후에 총 이제 선거제 개혁 등에 관한 8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번 의견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네, 뭐, 자문위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서이고,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 작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법, 우선 이 선거법 네.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2020년 4월 총선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을 해서 선거를 하려면 네. 선거구 획정 스케줄 등을 감안을 해서 네. 내년 2월까지는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된다는 가정 하에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네. 정개특위, 법사위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일단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이 유치원 네. 3법 이제 처리 방식처럼 이제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 또 다른 하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제 네. 지정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요? 네,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에는 법안 표결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처리를 가정할 경우에 산술적으로는 오늘 3월까지는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그리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만약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회법상 가능한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아마 걸게 되면 좀 더 협상의 속도가 붙어서 아마 굳이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네,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내심 탐탁지 않을 텐데 정의당 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